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8월 31일에 8월 벌써 8월의 마지막이네요. 자, 8월 중국의 국가통계국 기준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 지수가 어쨌든 전반적인 8월 전체의 뭐 수출입이라든지 뭐 PPI 물가 지표라든지 요런 지표를 좀 먼저 선행하는 먼저 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꼭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상치 자체는 조금 또 전월보다는 낮긴 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것보다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유의미한 판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자, 8월 중국 국가통계국 기준의 제조업 PMI 지수가 중국의 국유기업이라든지 대기업 뭐 이런 위주로 좀 그 제조업의 분위기를 파악한다면 차이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민영기업이나 중소기업 관련된 PMI 지수를 좀 같이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상치 자체도 좀 전월 대비 완전 좋아진다라는 게 두 개 다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실적 발표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봤을 때 뭐 비아디 그리고 뭐 샤오미, 니오, 하이디라오 같은 기업 그리고 메이디그룹 같은 가전기업 뭐 이런 실적 발표들이 쭉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꼭 갖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관련 업종이라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부동산과 증시 살리기 가장 중요한 거 희망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증시 왜 이럴까 하면서 약간의 절망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좀 제가 희망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자, 사실 제가 우선 절망적인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자, 8월에 LPR 금리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기대를 벗어난 인하폭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보이차에서 15에서 20bp 인하 예상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예상폭을 완전히 뒤엎어서 1년물만 10bp를 잠깐 내려주고 5년물은 동결 조치했어요. 자, 지금 부동산이 이런 와중에 5년물을 더 안 내려주고 뭐 하는 거냐? 라는 좀 실망감과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니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그 5년물 금리, 5년물 LPR 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3%대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계속 이 기준금리를 낮춰봤자 지금 상업은행, 은행에 대한 예대마진 압박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고려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LPR 금리를 조금 더 낮춰주기보다는 아마 은행의 뭐 지준율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낮춰주는 정책이 더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보고 있고요. 8월 말 또는 9월, 뭐 9월, 10월 안에는 지준율 인하에 대한 정책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실망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통화정책 도구가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부동산 수요 촉진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나왔던 정책으로 이제 지난주 주후반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주택 구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주택을 갖고 있어도 아마 그 구성원 중에 아마 우리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뭐 배우자라든지 그 지역에 똑같은 부동산 명의가 없다면 또 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 구매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뭐 그리고 대출을 더 끌어써서 그리고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도세 환급 혜택도 원래 2023년 말까지만 진행을 하기로 했던 거를 또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2025년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장성 같은 항저우시 상해 근처에 있는 좀 부자 동네거든요. 잘 사는 동네인데도 이선 도시들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도 원래는 1구 주택은 하나만 살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은 투기용 이 아니라 주거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매 제한 정책도 취소하는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꼭 통화 정책이 아니더라도 수요 촉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고 중국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힘쓰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요즘 많이 보고 계시고 중국의 가장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떠올랐던 그리고 중국의 민영 부동산 디벨로퍼 벽계원 이슈가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뭐 우려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 우선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사실 뭐 헝다, 제2의 헝다가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근데 헝다랑 비교를 했을 때는 헝다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헝다는 그 부동산의 그 기반으로, 부동산 사업을 기반으로 CEO의 방만 경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상황이었고 그 CEO가 펼쳐놨던 그 다양한 사업들이 어디까지 부채가 뻗쳤는지, 어디까지 부실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사실 재무, 뭐 거의 분식회계까지도 지금 이 기업들이, 그 헝다가 했었던 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벽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022년 중국의 주택 인도량을 봤을 때 가장 열심히 했던 기업이에요. 2022년도 그렇고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가장 열심히 중국 주택을 이제 사실 인도가 안 돼서 소비자들이 주택 인도를 못 받았던 작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국 정부가 주택 인도를 열심히 해라라고 했었는데 그 메시지에 부응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냐. 이 기업이 3, 4선 도시 좀 시골 지역에 판매, 주택 판매를 많이 이제 그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그 지역부터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좀 심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부터 우선 자금주, 이 현금 흐름이 좀 꽉 막히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실, 실적 적자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점이 기업의 지금 최근 벽계원 이슈의 골자고요.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 건 맞습니다.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을 해서 좀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채권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또는 이 기간 또 향후에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좀 분할 상환해서라도 열심히 이자 갚을게, 채권 상환할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주택 인도와 프로젝트 하던 것들은 열심히 완공하고 있어. 이 부분 좀 봐줘. 열심히 할게 라는 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벽계원은 제가 중국 정부가 이 기업을 살려줄 거야 안 살려줄 거야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당연히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주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벽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헝다는 2021년 뭐 디폴트 된다 뭐 이런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계속 이제 아직까지 디폴트가 되지 않고 파산이 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이 리스크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벽계원도 이런 시간을 좀 오래 두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이제 계속 아마 열심히 노력할 것인데 이것들은 시장 내 이제 잠깐 이제 막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이제 하는 거 봐서 또는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이제 그 리스크들이 소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이 벽계원 리스크가 중국 시장을 전체를 잡아먹을 큰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한번 이거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노이즈는 있겠죠. 하지만 이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밑에 작업들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 부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7월 정치국회의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 사이에 계속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졌던 거는 인지세를 낮춰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라든지 투자 심리는 굉장히 계속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잠깐 7월 달에 그 정치국회의 바싹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줄어든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도 거의 지금 최장기간, 역대 최장기간 매일 순매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금 경계감, 위기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중국의 증감에서 그래 15년 만에 인지세를 50%를 인하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나온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15년 전에 인지세를 인하했을 때 또 시장 내에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다.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IPO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거에만 목숨 걸지 말고 조금 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 좀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 는 축소하는 것들도 조금은 좀 자중해라. 우리 단속하겠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신용거래 담보 비율도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이 이제 9월 8일부터 실시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 내에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고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미 이제 9월부터 어떤 분위기가 더 연출될지 기대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 편을 희망편으로 적은 거였고요. 향후에 결국에는 이런 부양 정책이 나왔을 때 투자 심리가 개선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방법은 일간 거래 대금 추이라든지 후성 강통 외국인 뭐 수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제가 실적 시즌이 8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좋은 기업들도 있었고 뭐 나쁜 기업도 다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되고 점점 분기 단위로 좋아지는 기업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귀주무 태주라든지 뭐 항서제약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큰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크로 상황에 좀 묻혀서 가는 경우가 좀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매크로에 굉장히 묻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보다 지금 매크로에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봤을 때 계속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안 좋아서 이 부분에 이제 집중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상반기 실적 개선 업종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 종목들은 여전히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쌀 때는 저는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반기에 여행이라든지 음식료 관련된 소비 시즌 맞이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전자상거래도 뭐 광군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